안녕하세요, 파이로시입니다. 저 오늘은 샤오미 TV 스틱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은 샤오미 미박스 3예요. 이게 국내에는 테레비 버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샤오미 미박스 4가 샤오미 미박스 S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TV 스틱 이거 하나만 있으면 구형 TV도 스마트 TV로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고, 구형 샤오미 미박스에 비해 스틱형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뭐 빔이나 TV 뒤쪽에 살짝 집어넣으면은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제품이어서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이 제품 딱 하나의 단점은 최대 해상도가 풀 HD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샤오미 미박스 3나 4는 4K를 지원하는 데 반해서 얘는 최대 풀 HD 60프레임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빔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TV 해상도가 풀 HD까지만 지원하는 제품이면은 괜찮지만, 4K를 보는 TV의 경우에는 해상도를 제대로 다 즐길 수가 없어서 그때는 미박스 4S나 TV 스틱을 구입을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TV 스틱으로 단순히 동영상 재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많이 보는데, 그때에는 자동으로 최대 해상도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달았다고 해도 4K를 지원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박스는 이렇게 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샤오미 미 TV 스틱, 블루투스 리모컨, 전원 어댑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종 설명서와 인증서, 그리고 전용 리모컨, 충전기와 HDMI 확장, HDMI 포트 하나, 전원 어댑터, USB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 스틱이 이렇게 하나 들어 있어요. 크기가 굉장히 작죠? 샤오미 미박스랑 나란히 놓고 보면은 그냥 스틱형. 거의 사이즈는 4분의 1만 하고요. 두께도 거의 더 얇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는 전원, USB, HDMI 이렇게 세 개를 다 연결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요 본체 HDMI 단자로 되기 때문에 원하는 제품에 그냥 꽂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샤오미 TV 스틱이랑 샤오미 미박스 S 리모컨은 이렇게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버튼 구조도 다르게 되어 있고,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 넷플릭스가 바로가기 버튼이 되어 있던 반면에, 기존의 샤오미 미박스 3 테레비 버전은 넷플릭스와 아마존 비디오 직관적인 버튼이 빠져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안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빔 프로젝트의 완보 T2 맥스 제품인데, 이 제품을 간단하게 스틱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후면에 HDMI 단자에다가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스틱 하단 쪽에 보면 마이크로 USB 단자로 전원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공하는 케이블을 통해서 아답터에 연결을 해서 전원을 인가할 수도 있고, USB 단자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원을 굳이 아답터 연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전원을 인가할 수 있는 제품도 있어요. 만약에 USB로 전원이 인가가 된다면 굳이 아답터 사용하지 않고 얘 하나만 연결을 해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연결 방식, 케이블 최대 3개까지 연결을 해야 했던 거를 깔끔하게 스틱 하나만 연결을 하면은 모두 해결이 돼서 간편하게 쓰려고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단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풀 HD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 빼고는 충분히 활용성은 괜찮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49인치 4K TV입니다. 여기다가 일단 연결해서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일단 단자 HDMI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아무데나 하나를 꼽아주고, USB는 TV 자체 USB에서 전원이 인가가 되면 별도의 아답터가 필요 없습니다. 전원이 인가가 될지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리모컨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2 사이즈 두 개를 넣어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설정이 다 끝나고 샤오미 TV 스틱 메인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TV 화면 UI가 거의 다 동일해요. 이렇게 구글 플레이가 제공하는 거 기본적으로 있고, 넷플릭스, 아마존 비디오, 유튜브 정도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NAS를 통해서 동영상 시청 관리 하실 거면 코디 앱은 필수예요. 거기에 있어야지 네트워크 관리가 조금 더 편하고 체계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기 환경 쪽에 들어가면 여기 디스플레이, HDMI, CEC. CC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활성화를 이렇게 하셔갖고 쓰시면은, IPTV 보시거나 샤오미 미박스로 전환할 때 리모컨만 누르면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이 돼요. 요거는 켜놓는 게 좋고,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은 상단 제일 첫 번째 거 누릅니다.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 모드라고 되어 있죠. 최대 지원하는 해상도와 프레임인데, 샤오미 TV 박스는 1080p 60프레임을 지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샤오미 미박스 3, 4이 제품은 4K 60프레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보시겠다 하면은 TV 스틱을 구입하시면 안 돼요. 보실 수가 없고 반드시 밑박스 시리즈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TV는 4K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쓰지 않을 거예요. 그 제품에는 요 샤오미 밑박스 3 4K를 지원하는 요 제품 쓸 거고, 여기 TV 스틱은 어쨌든 빔 프로젝트가 최대 1080p 거의 대부분 그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4K 쓰기에는 좀 낭비다 보니까 전원이 자체 기기 USB 연결만으로도 작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케이블을 묶어서 깔끔하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엄청 뜨거워요. 샤오미 밑박스 3 쓸 때보다 발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스틱에 안드로이드 TV를 넣어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예, 빔 프로젝트에서도 자체 USB 연결만으로 지금 전원이 공급이 돼서 바로 시청이 가능해요. 빔 프로젝트 자체가 최대 해상도가 10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는 제품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샤오미 밑박스를 연결했을 때는 케이블 연결도 좀 많고 별도의 전원까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 위치를 잡고 뒤에 케이블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굉장히 보기 싫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리모컨에 넷플릭스 바로가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눌러도 이렇게 넷플릭스 접속이 돼요. 그리고 브리저튼 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이게 원래 HDR이 지원이 되는 영상인데 지금 빔 프로젝트에서는 HDR을 지원하지 않아서 HDR을 지원하는 표시가 뜨지가 않습니다. 기계 자체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빔에서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브리저튼 상단 이름 밑에는 HD로만 확인이 되고 있고 영상 플레이도 60프레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깔끔하게 좀 시청이 가능합니다. 작동도 훨씬 편하고 쉬워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4K를 지원하지 않고 풀 HD 60프레임이 최대 지원하는 해상도이기 때문에 4K TV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고해상도 보시는 거는 좀 불편하실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하실 때는 차라리 샤오미 밑박스 S 버전으로 불리우는 밑박스 4 제품을 이용하시는 게 낫고 빔 프로젝트처럼 해상도가 최대 뭐 1080, 800에 480 정도 쓰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FHD 제품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가격도 현재 3만원도 안 하는 금액에 간단하게 스마트 TV를 만들어주는 샤오미 TV 스틱이었습니다. Everybody sing that shit.